약간 늦게 녹화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바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어쨌거나 아까 했던 얘기 잠깐 반복을 하면은 우리는 수동태 얘기를 이제 할 거야. 자동 수동할 때그 수동이 아니라 능동 수동할 때 수동이야. 한자가 다르다고 했지? 받는 일, 당하는 일을 수동태라고 한다 그랬어. 한글은 일단은 영어 수동태가 문제가 아니라 한글 수동태가 문제라고. 한글은 수동태가 아니라 피동태라고 부르지만은 주다가 주어지다 먹다가 먹히다 뭐 이건 그럭저럭 알만한데 갔다가 소유되다 훔치다가 도둑맞다 도망다가다 뭐 이런 말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는 사실 학생들한테 수동태 관련된 문제를 주면은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이게 수동태가 맞는 건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글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요. 예. 결국에 수동태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한글 얘기야. 자, 하여간. 그러면은, 자, 이거 문장으로 좀 예를 들어 봅시다. 개가 내 신발을 물어뜯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자, 이거 한글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T가 한번 한글 수동태로 만들어 볼래? 이거 한글 수동태가 어려운 거라 그랬어. 일단은 주어를 뭘 쓸까? 개? 그치, 신발이 주어야. 자, 한칸 띄고선 내 신발이 내 신발이? 오, 맞아! 개에게 물어뜯어졌다!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한글을 분석을 해보자. 개가 주어지요. 내 신발을 목적어입니다. 물어뜯었다. 동사예요. 수동태로 바꾸니까 내 신발이가 주어가 됐고 개에게는 자 이거 잡소리 전치사구로 바꿀 겁니다. 물어뜯어졌다 동사는 모양이 바뀌었어. 자,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어. 목적어가 주어가 됐고, 두 번째, 동사는 모양이 바뀌었어. 동사 모양이 바뀜. 세 번째인 주어가 잡소리가 됐다는 거는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자, 영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너 개가 내 신발을 물어뜯었다. 너도 바이트, 물다의 과거형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아, 비트, 마이, 슈. 하나 물어뜯었는지 두개 물어뜯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슈즈라고 하자. The dog bit my shoes. 자, 요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딱히 내용 설명은 안 했지만 혹시 홍경이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니, 이거? 내 신발이 개에게 물어뜯어졌다. My shoes bitten. 자, bitten인데 일단 뭔가 좀 앞에 좀 띄어놨지? bitten? 아, 그치. were bitten이었습니다. bitten이 아니라 were bitten. 그 비동사가 필요했다는 거. were bitten. 개에 의하여. 아, by the dog. 잘 알고 계시는구만. by the dog. 자, 그렇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한글은 영어하고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가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my shoes가 주어로 바뀌었고, bitten은 모양이 바뀌었고, dog은 전치사구, 즉 잡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목적어는 주어로 바꾸고, 동사 모양은 바꾸고, 3번 주어는 전치사구로 바꿨어.
뭐 전치사구를 꼭 바이 어쩌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바이 어쩌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긴 한데 무조건 바이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나오긴 할 거야. 자, 뭐 여튼 간에 글이 되었답니다. 자, 이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여기서 더 잔소리를 하진 않을게.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만 좀몇 개만 짚어서 얘기를 하십시다. 자, 수동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자. 자, 첫 번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는 이거야. 수동태라는 말하고 수동태의 동사형이란 말이 다르다는 거를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그리 많습니다. 자, 수동태라는 거는 과거분사 PP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태의 동사형은 어떻게 생겼다고? 아, B 플러스 PP. 과거분사 PP는 어디까지나 형용사입니다. B 플러스 PP에서는 비동사가 동사의 본체고, 그 뒤에 형용사가 또 붙어 있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아까 위에 The dog bit my shoes라는 이 표현 있잖아. 이거를 my shoes were bitten이어야 되는데 my shoes bitten by the dog이라고 were를 빼먹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bitten만 쓰면 동사 없는 꼴이 됩니다. 뭐 쓰면은 틀린 거라기보다는 개의해서 물려 뜯겨진 신발까지만 되고 이게 무슨 문장은 아니라는 거. 자, 이거 꼭좀 주의해 주시고요. 비동사 좀 빼먹지 마십시다. 비동사는 써야 될땐꼭 써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타동사만 수동태로 쓸수 있어. 왜? 아, 타동사가 무슨 뜻? 뭐이 거꾸로 나온다고? 목적어. 이 얘기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냐, 이거? 자동사, 타동사 얘기? 맞아,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어쨌거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 게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어가 있지도 않은 자동사 같은 거는 수동태로 못 만들어. 이를테면 달리다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뭐 나는 아침에 공원을 달렸다라고 하는데 공원을 달렸다라고 우리는 을자를 붙이긴 하지만 사실은 을자가 목적어가 아니야. 공원에서 달렸다지. 이를테면 그냥 나는 달렸다라는 말을 수동태로 바꿔보자고. 뭘 어떻게 써있지 감도 안 잡혀. 달려짐을 당했다?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대체. 자동사는 애초에 수동태로 만들 의미도 안 맞지만 수동태로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어. 자, 세 번째. 그 와중에 수동태 뒤에는 명사 쓸 일이 없다는 거. 명사 쓸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적어가 못 온다는 얘기야. 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수동태 표현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답이야 대체로. 근데 거의 없다고 했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오형식 수동태랑 사형식의 수동태 일부는 있을 수도 있어. 사형식 수동태는 좀 제외하십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책,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라고 있는 책이라서 말입니다. 잘못된 문장을 주고서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 다 맞는 문장 주거든? 아, 그럼 이거 정도는 생각합시다. 오형식 수동태는 왜 뒤에 명사가 있냐? 목적격 부호가 명사일 수 있으니까. 사형식 수동태는 뒤에 명사 두개 있잖아. 하나가 주어로 바뀌어도 하나가 남을 수도 있다고.
이길 줄만 알면 돼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거 하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이전에 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냥 외우자고 했던 거. 타동사 뒤 전치사면 수동태일 것이다 라는 말.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거 평생 써먹을 겁니다. 타동사 뒤 전치사는 수동태. 왜 그러냐 하면은 영어는 전치사구, 즉 부사, 전치사구는 부사구거든 대체로. 부사를 못 쓰는 자리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가급적이면 안 쓰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동사랑 목적어는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올 일은 없어. 사실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올 일은 없어 원래. 근데 나왔다는 거는 목적어가 없단 얘기야. 목적어 왜 없을까? 수동태를 바뀌었으니까 없는 거야. 자, 여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여기까지면은 필기할 거리는 거의 끝인 것 같고. 자, 주어가 동작을 받는 표현 B 플러스 PP.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 플러스 PP는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동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수동태라는 말하고 수동태의 동사형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구분을 하긴 해야겠지만은 사실은 나도 그렇게 열심히 구분하고 있진 않을 거야. 학교 선생님들 뭐 아니면 뭐 그런 사람 학교 선생님들만 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안 할 거야. 아이, 말이 너무 길잖아. 수동태의 동사형이란 말이. 자, 여튼간에 그냥 교재에서 수동태라고 하면은 아 수동태의 동사형 얘기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B 플러스 PP이고요. 되다 당하다 받다 등으로 해석하는 거 뭐 맞긴 맞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했지. 한글은 좀 말이 복잡해서. 동작을 한 A는 by 어쩌고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수동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어가 누군지 알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꽤 큽니다. 누가 이거 했는지 알리기 싫어가지고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 자, 수동태의 기본 형태에서 비동사는 뭐 인칭 시제, 아 인칭 시제는 언제나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나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These herbs are watered by my dad once a week 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승인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By my dad once a week 까지 해서. 아, 이 허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에 의해서 물 주어 진다. 물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 136번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One language is spoken in Singapore 라고 하는 거. 그래, 이거 테이가 해석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여튼 한글은 수동태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에 주어가 뭘까? 언어? 무슨 언어? 한 덩어리가. 무슨 언어? 내용은 좀 알 것 같지 않니? 이거 뭐 물어보고 싶은 건지? 아, 싱가포르는 동네 이름이고. 싱가포르에서 무슨 언어가? 말해? 지니. 맞아, 그렇게 쓴 거야. 참 우리말로 이상하지. 우리말 싱가포르에서 무슨 언어가 말해 지니? 아, 우리 평소에 안 쓰는 말이잖아 이런 표현. 우리는 말이지 아예 이런 거를 다른 식의 표현을 써버리기 마련이야. 싱가포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니? 라던가. 무슨 언어가 싱가포르에서 쓰이니? 라던가. 아예 쓰다라는 다른 동사로 바꿔버리던가. 근데 사실 우리말에서 좀 더 적절한 건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니? 가 제일 적절한 것 같긴 해. 자, 아니 한글은 왜 이런 게 그렇게 어색하게 들릴까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한글의 수동태 표현 자체가 애매해서 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슨 언어라는 말 자체를 주어로 한 것부터가 문제야 한글에서는. 뭐냐면은 한글은 사람 이야기 안에 한 문장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으면은
일단 그 사람을 주어, 그 사람을 주어로 하고 싶어요. 한글은 정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언어거든.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입니다. 어쨌거나 뭐든지 일단 사람 위주로 말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무슨 언어를 쓰니? 이런 게 한글로는 제일 맞는 말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무슨 언어를 쓰니? 이것도 좀 이상 어색하지 않아 이거? 왜? 사람들이란 말 굳이 하나? 사람들이란 말 잘 쓰지도 않잖아. 그럼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니? 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아 이거?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언어 쓴대? 이런 말이? 자,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니? 난 지금 이거 필기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럴만 굳이 필기할 만한 가치는 없어서 그래.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언어를 쓰니?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 싱가포르에서 무슨 언어를 쓰니? 무슨 언어 를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주어 없어. 싱가포르에서 부사구야. 무슨 언어를 목적어야 쓰니 동사야 주어 없어. 한글은 주어를 툭 하면 날려먹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주는 문제 같은 거 영작할 때 영작 문제에서 제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주어 얘기 안 할 때가 허다해 한글은.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한글은 어지간하면 사람을 주어로 만든다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 주어는 앵간하면 빼버려. 사람을 주어로 만드는데 알만할 것 같으면 사람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무슨 언어를 쓰니? 사람들은이 주어였어. 근데 안 써버렸잖아. 여튼 한글 구조 파악할 때 그리고 아니면 영작할 때는 없어진 주어 살려놔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좀 조심을 합시다. 자, 어쨌거나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언어가 사용되니? 무슨 언어가 쓰여지니? 라고 했더니 이거 답도 한번 읽어볼래 한번? English is commonly used, commonly spoken. 테이가 한번 해석 한번 해볼래? 영어가 commonly 일반적으로 쓰인다? 쓰인다. 영어가 일반적으로 쓰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동사구 중간에 이렇게 동사 덩어리 중간에 부사 집어넣는 걸 영어 되게 좋아해. 특히 동사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두 번째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 뭐 들어가는 자리냐 하면은 여기 not 쓰는 자리였어. 그 not 쓰는 자리가 일반적인 부사 집어넣기에 되게 깔끔한 자리라는 거야. 그럼 표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동사 덩어리 그냥 이렇게 딱딱 네모 쳐버리고 어차피 부사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빼버리자 그랬잖아. 이렇게 적으면 돼. 자, 어법상 알맞은 거 고르세요. 자, 어법 문제도 나오긴 나옵니다. The garage built일까 was built일까 이거 아무나 맞춰보면은 was built입니다. built만 적으면 안 돼요. 왜? built만 적으면은 동사의 과거형이 돼버립니다. 창고가 지었다란 말이 돼버려. 자, 2번은 그럼 뭘까? took일까 was taken일까? 2번엔 took야. 뒤에 명사가 있거든. 무조건 수동태라 그래가 무조건 모든 문장이 수동태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동생이야? 형이야?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 사진을 찍었다. 베트남으로의 우리 여행 도중에. 자, 넵튠 해왕성이네. 자, 이거 앞에 거일까 뒤에 거일까? 뒤에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인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 사실은 1번도 by 보면 알 수 있었고. 그렇답디다. by 플러스 명사구의 해석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데 by 전치사 by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동태 명장의 by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맞긴 맞아요. by가 그 아래 보면은 뭐 침대 옆에서 옆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까지라는 뜻도 있고 뭐에 의해서라는 뜻도 있고 하여간 뜻이 좀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의해서로 해석하지는 않는 쪽이 나을 거다. 지금 이거지. The purse was found by her bed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녀의 침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리고 일이 7시에 의해서 끝나짐을 당할 것이다. 이거 말이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by라고 해서 다 의해서는 아닐 거다. 라는 거. 자, 시제 형태에 주의할 수동태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요렇게 얘기하십시다. 시제 형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한마디면 돼. 수동태는 수동태인 B 플러스 PP는
동사 덩어리의 동사구의 맨 마지막에 쓰입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동사구의 끝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여야 된다는 겁니다. 끝에 한 단어가 아니야. 끝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여야 한다고. 이 얘기 왜 굳이 두 단어라는 말을 무지 강조하냐면은 have pp 때문에 그래. have pp는 능동태입니다. 이 얘기 전에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얘들 책임 덮어씌우기 뭐 그런 거라고 했었지 중세시대에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여튼간에 have pp는 능동태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pp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수동태구나 는 아니라고. 여튼 동사구의 순서는 뭐 조동사, 법조동사 다음에 준조동사 다음에 완료 다음에 진행 다음에 수동태 뭐 이렇게 쓰이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마지막 두 단어만 b 플러스 pp면 돼요. 아까 얘기한 뭐 법조동사, 준조동사, 현 완료, 진행, 수동 이 다섯 가지를 다 섞어 쓰는 일은 없거든. 이거 진짜 다 섞으면 진짜 이상한 말장난이 돼버려. 여튼 중요한 거는 will be guided.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will be guided 뒤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라고. is being played 뒤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야. 그리고 have been sold 뒤에 두 단어, 앞에 have been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거 잡소리니까 좀 빼고 앞에 have pp 그리고 뒷부분에 be 플러스 pp가 합쳐진 거야. 해보면은 위에 거는 be 플러스 pp 형태 그대로 보이지만은 아래 거 보면은 being pp, 세 번째 보면은 been pp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어쨌거나 끝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 형태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이건 일단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 수동태 뒤에 전치사, 수동태 뒤에 전치사, 수동태 뒤에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돼. 뭐 이거 뭐 will 다음에 be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는 거 아예 그냥 끝에 두 단어가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 143번 문제 이거 홍경이가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겠니? Garlic has been used as food and medicine for centuries. 앤드 다음에 자 이거 표시할 거라 그랬지요. 앤드 다음에 메디신이 2번 앤 푸드가 1번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에즈 전치사거든. 포드 전치사야. 에즈는 전치사 겸 접속사인데 지금은 전치사야. 에즈 전치사로 쓸 때는 뭐뭐로서란 뜻밖에 없습니다. 자격이라는 의미에. 그래서 홍경이가 일단 적을 거 다 적고서는 해석 한번 해보십시다. 갈리? 마늘? 아, century. 이거 세기란 뜻이야. 1세기, 100년. 거 보면은 센트라는 말이 붙었지. 센트가 숫자 100이야. 이것도 뭐. 자, 어쨌거나 그래서 홍경이가 해석 마저 한번 해볼래? Garlic has been used as food and medicine for centuries. 마늘은? 맞아. S가 붙어가지고 여러 세기야. 여러 세기 동안 음식과 약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맞아. 쓰여져 왔다. 사용되어 왔다.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아. 예. have pp에다가 p 플러스 pp가 붙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시제가 합쳐져서 이렇게 쓰였다는 거지.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알맞게 해석하시오? must be protected?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선생님 이거 한번 맞춰볼래? 맞아. 보호되어야 한다 혹은 보호받아야 한다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받아야 한다. 뭐 have to be protected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2번은 또 뭘까 이거? 그래 이거 테이가 한번 맞춰볼래? 플리 마켓, 플리가 벼룩입니다. 벼룩 시장이 지금은 다 적혀있어? 열어줘야 한다? 열어
져야 한단나냐. B 플러스 ING. 열리다 열어지다 보다는 열리다가 나을 거야. 열리 B 플러스 ING. 우리 이거 무슨 시제라고 했지? 진행형. 지금 열리 해석 다시 한번 해석 어떻게 될까? 열리는? 예 맞습니다. 열리는 중이다. 응. B 플러스 PP에다가 앞에 B 플러스 ING까지 붙어서 B 플러스 ING 다음에 B 플러스 PP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현재 진행 수동 이렇게 쓰입니다. 사실 시제 얘기에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동사나 뭐 아니면 해부 PP 같은 걸 붙이는 거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수동태 해석에 있어서는 별로 할 말은 없어. 왜냐하면은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항상 문제지 영어가 별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자, 뭐 여튼 주의해야 할 수동태 left, right, look forward to 등의 구동사는 수동태 수도 하나의 덩어리로 표시됩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left at 아니면 look forward to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두 개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동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이어 동사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구동사가 좀 더 범위가 넓어. 얘네들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 사실은 look 같은 거 자동사지만은 look forward to까지 합치면은 뭐 기대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 뭐 아래 보면 몇 개 나와 있어. look left at look forward to look after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다 쓸 수 다 수동태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요거 좀 주의합시다. put off 학교 시험에 나왔거든. 하여튼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학생들을 좀 많이 틀리게 했던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뭐 따로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What made fun of? 자,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거는 좀 이제 맞추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The politician were made fun of. 아, make fun of가 무슨 뜻? Make fun of? 비웃다라 그랬어.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맞을까 틀릴까? 아무나 맞춰보면? 틀려. 틀려. The politician were made fun of까지 쓰면은 그 정치가는 비웃음을 당했다. 놀림을 받았다. 로 거기서 문제가 끝나버렸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만화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 만화가에 의해서 비웃음을 샀다가 될 거야. 아, 바이가 여기 있었어야 돼. 오브 바이가 연결되는 말이 아니라고. make fun of가 한 덩어리의 명사 덩어리라서 수동태로 만들면은 뒤에 fun of까지 그냥 지멋대로 굴러다니게 돼 있어. 따로 굴러다니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by the cartoonist가 한 덩어리야. 자, 2번. 이거 맞을까 틀릴까?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의 동사로 쳐야 돼. 맞아. 그리고 이, 아, 그러면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까? 어플리케이션, 이거 신청서야? 혹은 지원서? 요거, 테이가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일단 말은 맞거든? 아, 그 신청서는? 이번 달? 말까지! 맞아! 바이가 의해서가 아닌 거야. 이번 달 말까지? 보내줘야만 한다라고 쓴 건 맞는데 제출하다 정도 샌드 다음에 인을 쓰면은 제출하다 정도가 돼. 그러니까 신청서는 이 월말까지는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네. 인 다음에 바이가 이어졌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로 나오는 문장이긴 합니다. 아 중3 때 이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It is said that, it is thought that, it is believed that. 요거 it is thought 다음에 대절 요거 있잖아. 이 대절이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가주어 구문인 거야. 이거 it is thought로 끝난 거야 사실. 이 문장은 대절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진주어. 아 왜 진주어 가주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이거
EDG 형용사 다음에 대절, EDG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 뭐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말인즉슨 대절 아니라 to 부정사 써도 된다는 거야. 여튼간에 이런 문장, 이런 문구도 있더라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자꾸 넘어가, 너무 팍팍팍 넘어가면은 좀 어렵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말입니다. 아이쿠. 자, 여기까지만, 이 다음에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바이 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이라는 거. Be interested in, surprised, worried, past, satisfied, disappointed, scared, excited. 자, 이거 다 뭐에 관련된 동사? 아, 그치. 이거 다 감정 동사거든. 자, 감정 동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어의 감정 동사. Love, like, hate 빼고 나머지 감정 동사들의 특징. 이거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남이 느끼게 하는 감정이야. 기본적으로 다 타동사야. 이래서 내 감정이 아니고 남이 느끼게 하는 감정이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면 수동태로 쓴다는 거야. 물론 이거 말고도 할 말은 되게 많긴 해. 뭐냐 하면은요, interested, surprised 전부 다 과거분사, 즉 형용사인 거 보이시냐고. 형용사 뒤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형용사 뒤에 쓸 수 있는 표현 세 가지거든.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전치사입니다. 왜냐 하면은요, 다 외워야 돼. 그냥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아래 뭐 상태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상태 뭐 이런 것 쪽은 그래도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 감정 동사 뒤에 쓰는 전치사들은 아 이거 외우는 것 말고 답이 없어요. 왜 이걸 쓰는지 설명할 수 있어. 뭐 이를테면 in 같은 경우에 interested 전용이긴 해. 전반적인 분위기에 쓰는 말이야. at이라는 말은 뭔가 콕 짚어가지고 특정 사건 같은 데 쓰는 말이야. 그래서 be disappointed, surprised 뭐 이런 말을 쓴다고. with는 여운이 좀 남는 감정했어. 그래서 기쁨 아니면 만족, 대체로 좋은 말했어. 아니면 실망도 여운이 좀 남다 치면 with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걸 쓰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왜 딴 거 못 쓰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비슷한 거 써도 되거든. 일단 be interested about으면 안 되냐고. 아니 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것도 없잖아. 근데 안 써. 이유? 그런 거 없어. 그냥 안 쓰기로 했어 그냥. 그래서 전치사가 골치 아픕니다. 자, 뭐 상태도 뭐 이거 위드는 뭐 원형 보존, 이는 일반적인 거. 위드는 원형 보존, 이는 일반적인 거. 뭐 하여간 그런 거긴 하지만 일단 이것도 외워야 된다는 게 골치 아픈 겁니다. 자, 여튼간에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주어 다음에 B 플러스 PP 다음에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나중에 좀 기회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63페이지까지는 한번 좀 채워보십시다. 아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십시다. 아 진짜 일찍 끝냈네. 당장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 근데 딱히 준비해올 건 없어. 그러니까 내신 대비한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또 문법 얘기할 거고 내가 또 이것저것 나눠줄 거니까 지금 당장 준비할 건 없는데 백발백중 슬슬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나중에 구하려고 하니까는 하도 인기 있는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서점에 품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좀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발백중 정도는. 물론 학원 교재 주문은 하긴 할 거야. 근데 오늘 주문하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나 돼야 하거든. 그렇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십시다. 끝.